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면 벌써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애정어린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 덕분에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며 더 나은 시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낡은 관행과 답습을 버리고 더 새롭게 혁신적인 화성을 만들고자 저와 3천여 공직자들은 쉼없이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화성시는 명실공히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의 대도시 반열에 올랐습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드높아진 시의 위상만큼이나 시장으로서 엄중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는 지속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업투자실과 투자유치과, 기업지역과를 신설하였고 임기 내 20조 투자유치를 목표로 전략산업인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기업 유치를 확대하는 등 지속성장과 자족도시 근간이 되는 미래 산업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차에서 1조 원, 삼성 데이터 센터 1조 5천억 원, 현대차 연구소, ASML, ASM 등 국내 대기업과 외국 반도체 회사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약 8조 4,8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달인 6월에는 서울에서 화성시 최초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우수 기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발전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권역별 특화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동북권은 4차 산업 집약도시로 서남북권은 서해안 중심의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문화 골모지에서 문화 1번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하였으며 보타닉가든, 시립미술관, 트라이앤파크, 문화예술타운, 중앙도서관, 화성국제테마파크, 유소호스텔 등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육 부분에서는 전국 최초로 스포츠데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27년 전국 체육대회 주 개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2년 연속 종합 우승이라는 팀을 이루며 스포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GTX-A 개통과 경부 고속도로 50년 역사상 최초로 완성된 직선 지하화는 도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GTX-A 개통으로 광역 교통 편의 개선은 물론이고 첨단 기업과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부 구간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보타닉 가든과 연계한 명품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상부 6개 연결 도로가 올 8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되면 동서로 나뉜 도시가 하나로 이어지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시민들께 약속한 사안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소통과 혁신으로 미래 화성의 기틀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반구 설치 꼭 이루겠습니다. 광활한 면적에 권역별 특색이 뚜렷한 만큼 지역 특색에 맞는 행정을 위해 일반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기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여 4개 일반구 설치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 다음 특례시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직은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 거의 없고 늘어난 행정수에 대응하는 재정 특례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기존의 4개 특례시와 연대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재정적 권한 확대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화성시를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초저출생 시대에 2023년 기준 화성시 출생아 수는 전국 1위지만 저출생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출산 지원 혜택과 대상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더 파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화성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첨단을 넘어 AI 미래 도시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안건 없이 언론인과 오롯이 대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언론이 여러분과 소통하며 시민들의 어려운 점 해결해 주길 바라는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